하지.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잘 비율을 잘 맞춰서 비율을 잘 맞춰봐. 구하긴 힘들어도 어디 인터넷 쇼핑이나 그런 데도 많으니까. 뭐래? 아, 시골에서 할 때. 인터넷 쇼핑 하면 되나? 응? 어떻게 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 이렇게 가라고? 답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산. 아, 네, 도겸이가 여기 왔으면은 진짜 저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네, 도겸이 그 뭐지?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 친구끼리랑 만나면 잘한다. 애들이나 그런 애들 좋아. 커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2도, 온도가 4도나 떨어졌네. 좋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영상에 딱 찍히는 나무 색깔 그 녹색이다. 예. 네, 교수님. 네, 네. 산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4.4km. 잠깐만요. 4.3km? 아까 그 우리가 교수님 전화 주실 때요. 그 주소를 찍으니까 아까 거기는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일로는 35분 걸리더라고요. 네. 아직 15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벨페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요 또.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카메라맨들 보면 팔이 두꺼운 이유가 있으셨네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 이런 산골짜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 피서장이네요. 다시 사주는 거. 피서장이다 완전히 진짜로. 여름엔 여기 와 있으면 여름 다 나겠네 그냥. 여름 아닌가? 근데 요즘 여름에 목이 걷고 가을하고 봄에 목이 많아. 여름엔 뜨거우니까. 예. 지네들도 나오기 싫은 거야. 아니, 하도 더워갖고 여름이 모기들이 다 여름잠 잔대요. 뜯어보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와, 어쩐지 요즘 거의 있겠던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약간 좀 성인 돼서 자녀 가질 때쯤이면은. 나라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인데 생필품에 선크림이나 선글라스 들어가갖고 나라에서 지원 나오겠다 거기 요즘. 그래, 여기가 동남아 환경으로 바뀔 거야 아마. 열대, 아열대 기후. 뭐 동남아 지역은 물지 덥고 비 많이 오고 후덥지근하지 한마디로. 동남아 지역은 더 더워지면 거기 어떻게 안 돼?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지. 서로 맡기는 거지. 아.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화학하고 과학까지 듣다 보니까 지구과학 못 들었어. 야, 근데 그럼 거기 약간 추워지면은 어우 웃기겠다. 우리나라 약간 가구 만드는 회사나 그런 거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코로나가 사람 사는 거 바꿔놨듯이 기온이 바꿔놓는다니까. 진짜 기후 때문에 난민도 생기고. 아, 요즘 그리고 전기값 오른다고 막 하던데 그거 우리나라도 뭐지? 그 탄소 중립인가? 그것 때문에 요즘 뭐 말이 막. 잠시 후 전선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여기서도. 우와, 얼마나 깊은 거지. 여기서도 또 들어가 더. 우와, 산골 방향이잖아 완전히.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대박, 엄청나구만. 어떻게 이런 데를 땅을 사고 펜션을 짓지? 대단하네. 아는 사람들만 아는 덴가. 그래도 들어가는 길에 있을 건 다 있네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엄청 깊이 가고 있는데. 예. 산골로 완전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골 중에 시골. 아, 그래도 여기까지 도로가 깔려 있다는 게 참 대단한데. 아스팔트 있고. 그러니까 새로 깔았는데. 그렇네요. 이거 페인트 찌라네요. 뭔가 저 뒷집 때문에 여기 돌을 다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차 만나면 어떡하냐. 갓길 빠지기도 힘든. 그러니까. 와, 다리 놓고 삽니다. 와. 좋기는 진짜 좋겠다. 데다가 한 달 살기 막 이런 거 하라고 해드려야 되나. 아, 진짜. 아, 공기 좋고 진짜. 와. 어떤 분이요? 한 달 살기. 아, 우리 언니. 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들어가니. 여기, 와. 저기서 뭐 하나 사려고 나오려면은 하루 다 지나가겠어. 그니까. 일단 갈 때 완전 무장하고 가야겠다. 와. 엄청 들어간다. 거의 수련회 가는 느낌인데요. 수련회 그러니까, 거기 산속에. 예. 야, 뭐 물 사러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네. 택배 기사분들도 여기 갈 때는 와, 어디까지 가? 길이 있는 거 자체가 신기하네. 뭐 때문에 여기 길이 있대? 거의 약간 영화 같은데 보면은 사건 벌어지거나 그런 길 같은데요, 거의. 영화 촬영장으로 써도 되겠다, 이 정도 길이. 와, 많다. 깊다. 그래도 길은 하나라서 길이 잡아릴 염려는 없겠네요. 진짜 엄청 간다. 이 정도쯤 들어오면 끝날 줄 알았더니. 와, 여기 물이 흘러. 와, 진짜 장난이 아닌데. 아직도 1km나 더 가야 돼? 거의 아침에 출발했어. 여기도 집이 있네요. 있긴 있다. 집이 있네. 집이 있어. 계곡도 있고. 저희 방 이렇게 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도 닦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저러는데 집 들어가 보니까 넷플릭스 있고 영화관 세팅 있으면 진짜. 기한 600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다 왔다 이제.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비올때 조심해야겠다. 낙석이나. 와, 아카시아 맞나? 라일락. 아, 라일락. 괜찮지. 와, 저기서 텐트 쳐놓고. 와, 대박. 그래도 화장실은 있네요. 약 300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진짜 별 나오겠다. 별빛.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야, 엄청 나오겠다. 와, 도착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 왜 차? 어. 아니 여기 찍고 요거 하나만 찍어주고. 근데 왜 차가 없어? 맞나 여기? 시내 나가신 거 아니야 설마?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진 않았을 테고. 여기다. 와, 뭐가 날라댕기네.